작업을 하면서요. 뭐 HTML5 관련된 것도 막 섞어서 하고 CSS도 뭐 1, 2, 3막 섞어서 하고 할수 있으면 예, 제가 아는 게 있으면 섞어서 해서 여기가 브라우저가 지원되면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에서요. 요 2000년대 작품 있죠? 2000년대 작품에서 우리가 그 타입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스타일시트에서 보면은 15번째 줄에 리스트 스타일 타입은 예, 어퍼 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리스트 스타일 타입은 어퍼 로만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15번째 줄에 OL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스타일시트 설정된 거요. 그거를 스타일시트 말고요, 일반적으로 CSS에 들어가는 이 청색이 속성이라 그랬죠? 예, 속성이 CSS에 들어가는 속성 이름이 좀 다르고요. 이게 CSS에 들어가는 속성이고 HTML에 들어가는 속성은 이런 거예요. 한칸 띄고 적어주는 거 이런 거 있죠. 예, 한칸 띄고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여기서 한칸 띄고 뭔가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속성이라 부르는데 적어주는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스타일 그 타입이라는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란 요 글자와 HTML에 여기가 이런 게 HTML이거든요. 요소에 곧바로 적어주는 요소에 곧바로 속성을 적어주는 방식이 약간 글자가 영어 글자가 조금 달라요. 그걸 한번 해보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15번째 줄을 다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요. 쭉 내려와서 센과 41번 줄인가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하고 거기가 li로 되어 있고 40번에 ol이 있죠. 그죠? 거기 한칸딱 띌게요. 그리고 딱 띄고요. ty 해보실래요? ty 하면 한칸 띄고 ty 하면 영어가 나오는데 ol이라는 영어 글자 거기에서 한 칸을 딱 띄는 거예요. OL이라는 영어 글자에서 바로 빈칸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TY 하면 영어가 나와요. T만 해도 영어가, 한 칸만 띄어도 영어가 곧바로 나와요. 40번. 아, 누가 했나 보다. 아, 아까 연습하셔서 그러구나. 아까 책 보고 연습하셨다고. 예, 그래서 나온 것 같아. 일단은 스타일시트 지우고 해야 되는데 한칸 띄고 예, 스타일 타입 그거 눌러줬어요. 그러면 다섯 가지가 나오죠? 이 다섯 가지가 다 여기서 곧바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A는 안 해봤죠? 대문자 A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기 전에요. 스타일 시트에서 지워놨어야 돼요. 스타일 시트가 우선 돼요. 둘다 적으면 스타일 시트가 더 강력한 그 디자인 적용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적으면 스타일 시트가 적용되고 아까 그거는 방금 한 거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브라우저로 보면은 이렇게 됐죠. 자, 타입은 A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꺾인 가로의 첫 번째 단어 얘는 요소라고 불렀죠? 한칸 띄고 타입이라는 영어 글자 얘는 속성에 해당되고요. 파란색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의 요소에는요. 속성과 값을 여러 개 적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적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따옴표라고 따옴표에 A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 칸 딱 띄게요. 이렇게. 하나 더 해줄 건데 이번에는요. 스타트라는 거 해볼 거래. S 하면 뭐 나오죠? ST 하면 나오죠. 스타트 나오죠. 엔터 치죠. 자, 스타트가 현재 기본은 1, 2, 3, 4거든요. 근데 5, 6, 7, 8도 가능하니까 뭐 예를 들면 5 했다. 그럼 5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1부터인데 저장합니다. 새로 고침합니다. 그죠? 다섯 번째부터 시작이 되었죠? 브라우저로 보니까요. 브라우저로 봐야 돼요. 브라우저로 봐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드림이버 그 디자인단이 약간 살짝 미스가 있어서. 그죠? F12번 해보세요. 됩니까?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타입을 뭘로 바꿀까? 타입을 ABCD 소문자 A로 바꿀 수도 있어요. 스타트는 일단은 지워볼게요. 다른 연습하는데 헷갈릴까 봐. 여러 개다 적어도 상관없는데 헷갈릴까 봐 그래요. 지금 하려는 거는요. 한칸 띄고요. 한칸 띄고 RE 하면 뭐 나와요? 안 나오네. 아, 타자 쳐야 되겠네요. 리버스드인데 드림이버가 이거 모르는 건가 보다. 리버스드라고 적어주세요. 브라우저로 보면은요. 원래는 1, 2, 3, 4 차례차례인데요. 거꾸로요. 4, 3, 2, 1라는 순서로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순서 자체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카운팅을 거꾸로 한다고 봐야 되나? 그죠? 카운트를 거꾸로 하는 거죠. 하나, 우리가 저기 우주선 로켓 발사할 때 1, 2, 3, 4안 하고 5, 4, 3, 2, 1, 0 하면 팍 나가죠. 그렇게 거꾸로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리버스 누르면 돼. 리버스드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반전하다. 반전하다. 이렇게 그 스타일시트로 하지 않고 속성에 HTML 이걸 HTML 속성이라 불러요. 이게 타입 여기 HTML에서 사용하는 속성, 어? 이에요. 요것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자신 적으시면 돼요. 스타일 시트에 작성한 기재하는 방법과 영어 단어가 약간 살짝의 차이점이 있어요. 헷갈리죠? 그런 게 있나 보다 해야죠, 뭐. 작업을 많이 해봐야지. 한번 쓱 들으면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디자인할 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면. 이제 키워드를 알면 검색하면 또 나오니까. 자, 이번엔 뭐할 거냐면요. 미래소년 코난 부분. 그러니까 순서 없는 목록에 이미지 삽입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스타일 시트로요. 스타일 시트로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패널이 있죠. 오른쪽에 패널을 보면은 우리가 UL 작업을 했기 때문에 UL은 있고요. 아까 OL은 우리가 지금 연습하느라고 삭제했어요.
스타일 시트에 뭔가가 OL이 작성돼 있잖아요. 그 밑에 HTML에 속성을 하면요, 부딪히면 밑에 HTML께 무시돼 버려요. 그래서 다 삭제해 버린 거예요. 자, UL을 더블 클릭해서 왼쪽에 카테고리에서 리스트로 가야 되죠. 현재 우리가 서클 돼 있네요. 서클을요 사용하지 말고요 이미지로 사용해야 되니까 서클 없애야 되죠. 요거를요 눈으로 바꿔요. 수영씨, 예, UL을 더블 클릭했어요? 다른 데 눌렀다 다시 눌러. 그럼 딴 데 눌렀다가 다시 더, 곧바로 좋았어. 그래서 리스트로 갑니다. 논 해주세요. 그거는 논. 논 해주고 브라우즈 누르세요. 브라우즈. 좋아요. 여기서 블릿 1번 오케이. 어플라이 해보면 나오죠. 밑에 블릿 1. 블릿. 블릿. BU. BU. 어허. 되죠.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기본적으로요, 이 틀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게 이제 인사이드고요. 이 블릿이 밖으로 나오면 아웃사이드거든요. 지금 이게 아마 아웃사이드 돼 있으려나? 자, 인사이드 해보고 어플라이 해보시고요. 아웃사이드 해보고 어플라이 해보세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죠? 기본이 아웃사이드로 세팅돼 있죠? 아무것도 안 적으면 아웃사이드죠? 예. 혹시 인사이드 하고 싶다면 인사이드 해주시면 이 블럭이라고 하나? 이 블럭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오케이. 없애야 되겠다. 오케이. 이것도 브라우저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응? 두 개가 다 나와. 환장 하겠네. 분명히 우리가 OL, UL에만 했는데 밑에 OL, OL도 이렇게 됐죠? 여러분 괜찮아요? 크롬으로 보면, 에? 크롬으로 한번 봐주세요. 크롬. 크롬 다 돼 있죠? 자, 그러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코드 때문에 그래요. 코드예요. 얘네가요 UL을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19번 바디, 18번째가 바디로 돼 있어요. 몇 번 돼 있어요? 바디라는 코드가 18이에요, 19예요? 19예요? 18이에요? 그 바로 밑에 UL이 두 개 있죠. 그 두 개 UL을 지우세요. 예. 지우고 빈칸이 나오면 블록도 있죠. 블록 쿼트도 있죠. 그것도 지우세요. 그럼 총 세 개 지운 거예요. 빈칸 없게 땡겨요. 빈칸 안 생기게 땡겨요. 블록 쿼트 내비둘까? 컨트롤 Z 블록 쿼트 내비둡시다. 왜냐면은 문제가 일이 커질 것 같아. UL 두 개 지운 것만 하고요. 되돌리세요. 블럭 커튼 내비둡시다. 지금 블럭 커튼가 너무 많아. 자, 쭉 내려옵니다. 쭉쭉쭉쭉. 완전 끝으로 내려오세요. 완전 끝으로. 그럼 바디 끝나는 거 바로 위에 P 있나요? P? 지우세요. 몽땅. 그리고 나서 UL 두 개를 지우세요. 우리가 아까 저쪽 여는 거 지웠으면 닫는 거 지워야 되거든. 두 개를 지우세요. 그것도 UL이 또 있단 말이에요. 환장하죠. 그죠? 하나 더 있죠? 그것도 지워봐요. 그러니까 요거 지웠으면 저 위에서 찾아서 지워야 돼. 하나 더 지웠어요. 지금 총 세 개 지웠어요. 그럼 여는 거 좀 찾아야 돼요. 어디 열렸나? 여기 있다. 22번인가? 20, 1, 2, 3, 4 쪽에 봐봐요. 이 20, 1, 2, 3, 4 쪽에 UL 하나 열린 거 있죠? 예, 찾아서 그 지워요. 됐어요? 저장. 브라우저 새로 고침. 됐죠? 됐죠? 약간 들여쓰기 되죠? 얘네 들여쓰기 하려고 아까 그런 짓 한 거야. 예. 들여쓰기는 다른 방법 하면 돼. 그것도 또 하면 되죠. 뭐 아직 거.
지금요, 얘 들여쓰기 하려고 이상한 코드가 좀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이게 안으로 들여쓰려면 이 방법도 괜찮아요. 많이 쓰는 방법 있잖아요. 아, 이거 디자인 따놔야 되겠는데? 여기서 곧바로 하게? 디자인 눌러야 되겠는데? 요 바디 더블클릭 곧바로 하게? 요 바디 곧바로 더블클릭해서 백그라운드에서요. 아닌데? 박스다, 박스. 아까 우리 마진 썼었는데 마진이 박스다네. 박스 카테고리에 있었죠? 마진. 마진 레프트 이거 세임 지워. 세임 포올 지우고 마진 레프트 일단은 우리가 막 질러 100. 어플라이. 다 오죠. 요 방법 쓰면 되거든요. 예, 네, 마진 어플라이 방법 썼어요. 잠깐만요. 안 되면은 자 박스로 가 이제 바디 이거를 더블 클릭해요. 박스 누르고요. 여기는 체크 돼 있고요. 안돼 있고요. 100 하고요. PX 하고요. 잠깐만. UL 태그가 많이 있어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그림이 분리 그림 이미지가 쭉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렇게 좀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그 목록들이 좀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어서 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목록 그 리스트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간격 벌어뜨리려 그래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얘도 코드를 보면은요, 코드를 보면 어쨌든 UL이 됐던 OL이 됐던 LI가 필요하죠. 그죠? UL이 됐던 LI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LI의 어떤 간격 조절하는 게줄 간격 조절하는 게 라인 하이트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먹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안에를요 그냥 클릭만 하면 그냥 LI예요, 다. 클릭했어요. 여기 한번 찝어줘도 확실하겠다. LI 찝을까요? 좋아요. 자, New Sheet Rule 태그. New Sheet Rule 태그 하면 우리가 커서가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LI예요. 그죠? 오케이 합니다. 라인 하이트 보이네요. 현재 기준으로 지금 퍼센트랑 EM이랑 좀 달랐더라고요. 요즘은 또 이렇게 상대값 많이 하는 추세라 일단은 퍼센트도 해보고 EM도 해볼까요? 180하고 퍼센트 해볼게요. 퍼센트 어플라이 벌어졌죠. 오케이. 근데 이것만 믿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저장하고 새로 고침. 예, 됐네요. 그죠? 또 고칠 때는요. 이거 LI 더블 클릭해서 고쳐야 돼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고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 디자인 단에서 해야 되겠다. 더블 클릭해서 퍼센트랑 EM이랑 차이가 그때 해보니까 심하더라고. 1.8 하면은 EM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딴판 되죠. 어플라이 작아지죠 또. 얜 작아지네. 저번 때할 때는 엄청 커지더니 그죠? 얘도 브라우저로 보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저장하고 브라우저로 새로 고침. 변화가 없네. 크롬에서는 변화가 없네요. 익스플로러 여기서는 좀 늘어나는 좀 줄어들었는데. 이 브라우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네요. 그죠? 뭐 다른 단위도 이 단위 쓰면 어떤가 궁금하면 눌러보면 되죠, 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위들이 많아서 쓰는 단위만 쓰게 되거든. 이거 뭐몇 분의 몇뭐 이런 게 있어. 찾아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뭐몇 분의 뭐 하는데 복잡하니까 자꾸 작업자들도 자기가 이렇게 많이 써봤던 거 쓰지. 잘안 쓰게 되거든. 그렇습니다. 이걸 약간 늘려주셔도 괜찮아요. 각
각자 개성껏 하세요. 어? 각자 개성껏 숫자 조절해서 이쁘게 한번 해보세요. 늘어났다. 2.5로 해봤거든요. 2.5 EM으로 해봤더니 확 늘어나네. 자, 수평선 만들기 할 건데요. 교재 75쪽 넘어갑니다. 커서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월령공주 1997의 커서가 있어야 되겠죠? 엔터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블릿이 생기죠? 근데 한 번 더 엔터하면 벗어나요. 그죠? 자, 위에 컴먼 탭에서요. 노란 거 옆에 노란 거 옆에 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수평선 생기는 거예요. 클릭해볼까요? 이런 거 생겼죠? 프로퍼티스 볼까요? 프로퍼티스예요. 호리즌탈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줄 코드 있죠? 바디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HR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코드가 HR이라는 코드예요. BR처럼 BR 우리가 단순히 줄만 바꿀 때 썼는데 그 BR처럼 여기 HR이 호리즌탈 룰의 준말이래요. 호리즌탈 룰의 준말. 위드를요. W가 위드인데요. 예를 들면 70하고 퍼센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70하고 퍼센트로 바꾸면 70%가 되죠. 브라우저 넓이에 유동적으로 그만큼의 전체 브라우저 넓이에서 70%만큼 선이 들어가겠죠. H가 뭔지 궁금하죠. 일단 10하고 엔터 치니까 H는 높이죠. 예, 높이죠. 예, 브라우저로 한번 볼까요? 브라우저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아, 더워요? 여기서 킬게. 자, 클릭을 했어요. 브라우저로 봤더니 그 색깔이 없죠. 그래서 색깔을 넣어주기 위해서 얘를 한번 다시 찝어줄게요. 찝어주면 좀 노랗게 되려나? 찍고 코드로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코드로 가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아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H라고 한 거 H라고 한 건 코드가 H 아니에요. 코드가 사이즈예요. 높이. 헷갈리죠? 수평선은요. 수평선은요. 높이를 height라고 안 부르고 size라고 불러요. 수평선은 넓이는 width라고 하는 거 맞긴 맞거든요. 근데 높이를 height라고 안 하고 size라고 해요. 신기하죠? 자, 한 칸 띄고요. 한 칸 띄고요. C 하면 컬러 나와요? C 하면은 컬러 나오죠. 컬러 선택하고요. 여기에 칼라 아무거나 집어넣고요. 저장하고요. 브라우저 새로 고침하면요. 됐죠? 요 여기 다시 디자인 단어인데 쉐이딩이 이게 약간 그림 뭐라 그러나? 약간 그림자 느낌 나는 예, 이렇게 음영이라고 부르는데 체크를 풀고 어떻게 변하나 볼까요? 체크 풀면 예, 음영 쉐이딩 음영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저장하셔야 돼요. 지금 딱히 변하는 거 없네요. 우리가 색깔 지정해서 그런가 딱히 변하는 거 없는데요. 예, 쉐이딩 우리가 이제 저는 지웠어요. 예, 쉐이딩 지워버렸어요.